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주에서 조그만 암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 주지 태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절은 호국불교를 지향하는 절이다 보니까 현재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자 하면은 고구려 초까지만 해도 강인한 민족 정신으로 또 중국까지 호령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외국을 불러들여 삼국통일을 이룬 이후부터 이 나라는 서서히 민족 정신이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명목하에 그 나라에 아부하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사대부집 양반가 그분들이 이 나라를 지를 해오면서부터 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는 많은 이 변곡점을 맞게 그러하다 보니 이제 자기들의 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대국을 위하는 마음, 대국이라 한다라면 이제 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었겠죠. 속국의 시절이 많았던 나라이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민족 정신을 발휘하여야 이 꿋꿋하게 일어서서 그 나라의 이 외세의 바람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순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제 36년이라는 치욕까지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자기들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이 이 36년을 지배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 정신은 완전히 말살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을 맞게 되고 해방을 맞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간간이 올해 뭐 국회의원 나온다 하시는 분들의 사주를 간간이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 또한 이 나라를 위한다, 애국을 한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지만은 정작 그들이 원하는 애국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선거철이 돼서 나올 때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서민을 위한다라는 슬로건은 다 내걸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는 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서민들의 생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암제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빌어보자 한다라면 나라는 좋아진다 하고 경기는 좋아진다 하고 생활은 좋아진다 하는데 정작 서민들의 삶은 좋아지는 게 1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지기는커녕 뭐 한 가지 정책이 나와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뭘 한다 하면은 오히려 본인들의 삶은 더 힘이 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금 상위 1%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방식에 뭔가 크나큰 오류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 일반 서민들은 누가 정치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 좋아지려니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좀 뭐가 바뀌겠지 라는 생각으로다가 또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애국하고 누구나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다가 헌신한다는 말들은 참 쉽게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을 이뤘을 때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가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다가도 정작 뭔가 목적 달성을 하였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어떤 문교부 어떤 인사가 뭐 민중들은 개돼지다 라는 발언을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그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측은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사고방식에는 니들은 우리가 뭔가 해나가는데 그냥 거수기와 같은 역할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해나가는데 너희들은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조용히 그냥 수민하시고 살아라 라는 그런 한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났고 또 정치 뭐 외교 모든 이들 다 잘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배가 산으로 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세상이 되어가는 거겠죠. 참 어렵고 힘들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세상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단지 그분들은 상위 1%에 들어가시는 분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고 또 예전에는 하루 세끼 밥 먹기도 힘든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힘들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았으면은 뭔가 이루어 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 저는 참 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분들이 과연 못나서 그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힘들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살았고 세상을 참 힘들게 살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세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 열심히 살면은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진일보하는 삶.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 그리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 그런 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게 서민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나라는 투기와 협잡과 그런 걸로다가 물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진일보되는 정책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주먹구구식 돌려막기식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인가? 그것이 또 사회 이슈화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민식이법 만드는 건 참 잘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또 폐단이 또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민식이법을 폐지하자고 또 청원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도 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등의 법이 이런 법이 다 있느냐. 왜냐?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애가 와서 부딪혔든 뭐가 어떻게 했든 간에 모든 걸 다 운전수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학교 근처를 피해 확보를 위해서 양쪽 차선의 차들은 다 비워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 앞에 차들은 다 양쪽으로 세워놓고 학원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나와서 슬쩍이라도 걸리면은 구속이라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요즘은 학원 운영하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학원에 있다가 학생들만 받았으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요즘은 학교 등하교까지 시켜줘야 된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도 않는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운영하다가도 사고 한번 나면은 학원 그냥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해서 뭔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뭔가를 할 때는 그거에 일어나는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보고 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최소화할 것인가 라는 방안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뭘 만들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냅다 그냥 질러 놓고서 안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기 그냥 만들어서 공표해 놓고서 나중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또 반대를 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보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의 이 정책은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저희 절에 올라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죠. 사회 각 계층 간에 모든 분들이 다 계십니다. 또한 뭐 정치인들은 없겠습니까?
그분들이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정치에 입문할 때 참 큰 뜻들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계에 입문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들의 입지 조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말을 하려 하면은 이제 뭐 재선, 3선, 4선 대신 선배들이 말을 못하게 만든답니다. 자기들이 하는 대로 니들은 초년생이니까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뭘 떠드느냐. 그냥 우리가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따라오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니들 의견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 깔아뭉갠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의욕은 좋았지만은 현 시대가 또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뭔가 나지려니 하고 했던 것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식의 반복이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나가는데 그 모든 것이 상생하는 삶을 창출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또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각자 자기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은 또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려해주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한다라면은 지금보다 불협화음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모든 것을 예,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라는 사고방식은 다 잘못된 것이고요. 항상 내가 이러했을 때 상대방은 어떠할 것이라는 걸 한번 돌아보시는 삶. 그런 삶들을 사시는 게 맞고 또 요즘 일야당이니 이야당이니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삶이고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야당이든 이야당이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각 당을 나누는 이유는 자기들의 실리득을 챙기기 위해서겠죠. 뭔가 또 반대급부로다가 뭐 하나 던져주면은 싸움하고 반대하다가도 또 담합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협잡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게 이 정치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제가 수행생활한 지가 한 20여 년 됩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우리나라 부군이라는 거에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뭐 이제 저희 카페에만 들어있는 것이겠죠. 예, 제가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제 카페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찾아볼 때마다 저는 신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나라 국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치 쪽에는 더 이상 큰 인물은 없다. 나오지 않는다. 왜? 신들이 포기를 했다. 라고 제가 쓴 글귀가 있고요. 또 문화, 예술, 이 방면, 경제 이 부분에서는 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 봤을 때 정치 쪽에 발전은 없었고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퇴보를 했으면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화, 예술 이런 쪽에서는 지금 한류열풍이다 하면서 온 세상을 지금 뒤엎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보는 세상은 근시안적이지만 이 부처님이나 신들이 보는 세상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의 구구는 무한한 상승을 할 것이나 인간들에 의한 파탄으로다가 그 구군을 많이 깎아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들어오는 운기를 바로 알고 바로 활용을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본인들의 자립심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의 기대서 나보다 난 자들한테 기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이 나라의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발전은 없다라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 제가 앞으로도 20여 년 전
훗날을 예견하면서 썼던 내용들을 간간히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저도 그 내용들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사무실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게짜리를 낼 때 터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 그 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 방송을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의 간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